안녕하세요.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장입니다. 저는 서울에서 서울아트가이드라는 월간 잡지를 만들고 있고요. 지금은 그 상명대학교 앞에서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서울아트가이드라는 잡지를 통해서 미술 정보를 빠르게 이렇게 전달하고요. 또 콘텐츠가 굉장히 많은 그 달진닷컴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는 또 제가 뭐 유튜브도 좀 서툴지만 유튜브에도 이렇게 뛰어들었고요. 오늘 마침 또 기회가 주어져서 제가 여수국제미술제에 와서 오늘 이렇게 또 전시를 돌아보는 기회를 마련하게 됐습니다. 예,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예기치 못한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맞이하게 됐죠. 그로 인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또 우리 당장 문화예술계도 엄청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. 우리가 알다시피 올해가 짝수회라 비엔날레가 9월에 집중적으로 한 9개 정도가 열리는 해이기도 한데요. 우리가 알다시피 광주 비엔날레, 서울 뭐 미디어 비엔날레, 뭐 전남 수묵 비엔날레, 뭐 이 대구 사진 비엔날레, 이 모든 비엔날레들이 내년으로 연기되기도 하고 또 취소가 됐습니다. 그 가운데서 이번 9월에 부산 국제 비엔날레, 또 금강 자연 비엔날레, 창원 조각 비엔날레, 또 대전 비엔날레가 열리고요. 여기에 이제 여수 국제 미술제가 열리는데요. 저하고의 그 여수 국제 미술제는 아마 2006년에 출발을 해서 여기에 자생적으로 작가들이 모여서 출범한 이런 미술제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동안에 뭐 여수 국제 아트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경연제로 좀 운영해 오다가요. 2012년에는 미국에 있는 독립 큐레이터 아이스문, 문인희 선생이라고 하죠. 그분이 또 맡아서 이렇게 감독들을 쭉 하고 있어서 그때도 제가 와서 그 전시를 한번 돌아봤던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. 근데 올해 이제 그 조은정 선생님이 이거를 맡아가지고 아마 6월인가 좀 늦게 감독이 선정이 된 것 같아요. 우리가 또 항상 우리 미술 행정이라는 것들이 그런 또 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또 전시를 만들어내서 오늘 와서 보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그 주제가 해제 금기어라고 얘기를 들었고요. 오늘 와서 지금 그 메인 전시, 세계 전시장을 돌아봤고요. 또 한편에 또 여수의 작가들 위한 또 특별전, 이런 전시를 돌아봤습니다.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거는 이 어려운 시국에 또 이렇게 전시가 열렸다는 거는 굉장히 우리 미술계를 위해서 좋은 이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또 너무나 이렇게 움츠리는 것보다는 또 우리가 이 넓은 공간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전시 관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발열 체크라든지 이런 걸 해서 지켜가면서 전시를 본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거는 우리가 비엔날레 하면 굉장히 어렵다. 또 거의 뭐 설치 미술이다. 그래서 대중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전시로 주로 이루어지는데요. 제가 여기 와서 느꼈던 건 오히려 평면 작품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거를 네 세계관으로 나누어서 굉장히 좋은 작가들의 작품을 이렇게 분산해서 이렇게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방에 들어오니까 그 원석연 선생 이런 분의 그 연필화를 보게 됐어요. 원석연 선생님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알지만 그 작가를 사실 우리 사람들이 기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작가예요. 정말 평생을 올곧게 연필화를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그려냈는데요. 거기에 어떤 그 개미, 또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뭐 굴비라든지 이런 걸 연필 하나로 가지고 정말 평생을 그려냈던 작가인데 그 전쟁 속에 그 개미의 죽음이라든지 거기에 또 그 자동차의 흔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리얼하게 그려져 있는 이런 평면 작품을 지나서 또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 한유석이라는 작가의 작품을 만났어요. 그래서 이번은 처음에 뭐 해화를 전공했었던 것 같은데요. 나중에 그 입체 작품 그 작가를 저는 기억하는 건 오래전에 그 아트사이드 개인전에서 그 걸어놨던 어떤 돼지 아니면 그 사람의 이걸 보면서 굉장히 혐오스러운 이런 거를 느꼈는데 그 올곧대에게 그 자기의 작품을 끝까지 추구해가면서 우리
미술을 위해서 독특한 자기의 작품 세계를 끈질기게 추구하는 그런 작가의 작품을 만났습니다. 그래서 오늘 만나서 작품의 제작 과정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. 그 바닥에 놓여져 있는 큰 어떻게 뭐 고기 덩어리, 뭐 삼겹살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정도지만 그 속에서 작가는 여수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숨겨서 은유적으로 풀어놨고요. 이런 거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데 사실 또 이런 거는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지식적인 거를 알고 보면은 더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. 쭉 돌아보면서 굉장히 우리 지금 미술계에서 핵심에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. 거기에는 뭐 권여연 선생님의 작품, 그 작품 속에 어떤 명화의 부분적인 차용, 뭐 패러디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요. 이런 걸 쭉 돌아서 보면서 나오다 보면은 여기 또 영상이라고 할까요? 여기에 또 참여하는 우리 김기라 선생의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. 그래서 많지 않은 그 영상 설치 작품인데 또 김기라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서 또 그동안에 많은 이런 주제의 작품을 가지고 또 주목을 받아왔는데요. 거기서 보여주는 우리 어떤 통일에 대한 문제, 또 어떤 국가폭력에 의해서 또 거기서 어떤 것을 지배당하기도 하고 또 이게 어떤 개인적인 폭력 이런 거하고 연계가 되고요. 또 이런 것이 어떤 통일에 대한 문제, 우리가 굉장히 화두이죠. 그렇지만 그 통일의 문제라는 건 정말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. 이걸 차근차근 풀어나가고 또 거기에 생각하는 방식이 나이 든 사람 또 젊은 사람 그래 이것들이 굉장히 다르죠. 이런 문제를 그 영상 속에서 풀어나가고 있는데요. 그런 것들은 그냥 슥슥 지나가시지 말고 잠깐 이렇게 걸음을 멈춰서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읽어나간다면 그 작가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읽어나갈 수가 있습니다.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보면 또 최재웅이라는 작가의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. 거기에 이렇게 걸려져 있는 거는 우리가 총을 쐈었을 때 그 총탄이 맞았던 흔적인데요.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작가의 상처이기도 하고 또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처 이거를 그걸 통해서 자기를 뭐 되돌아본다고 할까요? 이것도 작품이라는 건 또 작가의 의도와가 달리 또 관람객들이 또 각자 자기의 주관대로 보는 것이 또 작품의 묘미이겠죠. 또 거기 가서 보면 우리가 그 녹용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런 것들이 거기 이렇게 걸려져 있고 하는 걸 보는데요. 우리는 또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기에 사람들이 몰입하고 또 녹용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걸 취하려고 하는 이런 또 폭력적인 거 또 금기 이런 거를 풀어헤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. 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신미경이라는 작가 뭐 우리가 그 비누 조각, 비누 설치로 너무나 많이 알려진 이런 작가죠. 영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작가의 그 비누 이런 거를 싸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. 거기 재미있는 거는요. 거기 들어가셔서 아마 낙서를 해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그래서 거기서 남기고 싶은 거 우리가 어디 이렇게 명승지에 가면은 낙서를 해서 이런 것이 때로는 지탄을 받기도 하는데요. 거기에 낙서를 하면서 거기에서 또 비누에 대한 냄새 이런 걸 맡기도 하고 또 그 비누를 남자 화장실, 여자 화장실에 갖다 놨습니다.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는 정말 물에다가 손에다가 물을 묻혀서 그 비누를 한번 사용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금기라든지 되어 있던 거를 우리가 이렇게 조금 풀어보면서 이렇게 느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그 건너편에 보면은 여수의 작가들을 위한 어떤 특별전 우리가 또 이렇게 비엔날레를 하게 되면 항상 또 부딪히는 문제가 그 비엔날레가 비엔날레만을 위해서는 안 되고요. 또 그 지역 작가와 함께 가야 되는 이런 사실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. 거기 가서 보니까 그 대작들에서 또 그 유명한 소예가들의 큰 작품 이런 거가 있고요. 또 한쪽에 가서 보니까 뱅크시 지금 세계적인 화제의 작가죠. 이 작가의 영화까지는 어떻게 섭외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또 없어지게 하고 또 흔적을 남기고 낙서 이런 건데 그 뱅크시의 영화 이런 거를 보면서 여기에 와서 뭐 이 10월 5일까지 열려지는 여수국제미술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반인들도
편하게 와서 볼 수 있는 이런 미실지에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도 오늘 서울에서 내려와서 돌아보면서 아, 잘 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 9월에 열리는 비엔날 중에서 제가 강추합니다. 이상 김달진이 말씀드렸습니다.